안녕하세요. 잘 컸습니다. 요 아이들은요, 제가 처음처럼 야생아에서 지난주 또 요번에 두 주 동안 갖다 놓은 저기 사다 놓은 건데요. 한번 설명 좀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가지고 온 거는 요거 제가 음목수를 요걸 하나 데리고 왔어요. 이게 아마 14,000원일걸요. 요거. 아이고. 그런데 목대가 엄청 좋아요. 이게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작년에 요거보다 더 작은 거를 제가 키웠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월동이 된다 그래가지고 노지에서 저쪽에 마당에서 월동을 시켰는데 죽었어요. 새순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중부에서는 안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 시클라멘 요거 분갈이 해드리려고 지난주에 요거 하나 갖다 놨었어요. 자 요것도 하나 갖다 놨었고요. 꽃향기에서는 요거 풀릴려 된 거 요렇게 하나 갖다 놨어요. 요거 분갈이 영상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엘라투스를 예전에 요거 하나 갖다 놨잖아요. 요게 너무 단출해서 요거 한 포트 더 갖고 왔어요. 요거 엘라투스 키르탄서스 엘라투스 자 요거를 해가지고 이제 합식을 이제 할 거예요. 요렇게 해서 합식할 거고요. 요거 미니 은사초 있죠.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 요것도 요것도 가을이 되니까 또 요것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유매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유매가 요렇게 있잖아요. 작년에 화분이 행인화분이 떨어져 갖고 여기가 봐 다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밥이 너무 이렇게 작아 가지고 그때 이거는 12,000원이지 4,000원짜리 유매였었어요. 근데 요즘 요렇게 7,000원짜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개 합쳐 쓰시면 밥이 좀 많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이게 왜 웬일이랍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철원 꽃창포인데요. 요게 작년에 14,000원이지 6,000원에 이렇게 팔던 건데 이게 작년에 꽃이 참 잘 피었는데 올해 꽃이 안 피어요. 얘가 이렇게요. 그래서 요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화산석 화분이 있어요. 화산석 화분에다가 얘를 좀 심어 보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서 요거를 한 포트 요렇게 더 가지고 왔어요. 화산석 화분이 제가 요렇게 생긴 것도 좀 있고요.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것도 있고 또 조금 길이가 길다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디다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요 화분에서 저 화산석 화분으로 한번 심어 볼까 싶어서 요걸 한 포트 가지고 왔네요. 자, 요거랑 요거랑 이제 이렇게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건 지난주에 갖다 놓은 거고요. 요번엔 또 요걸 갖고 왔어요. 초연초 노랑색. 아이고, 이 초연초가요. 이 노랑을 농장에다가 사장님이 이 큰 거를 갖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겨울에 좀 초연초가 나왔었잖아요. 빨간 초연초. 이 초연초가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목대 있게 키우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 초연초가 목대가 굉장히 굵은 게 있었는데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너무 어리잖아요. 요렇게 흙은 요렇게 보시게 되면 위에 이끼가 약간 좀 이렇게 끼어 있고 흙을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그 질석이라 그럴까요? 요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 이걸 또 뿌리를 털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요게 목질화도 안 되고 아주 흔악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냥 분만 옮기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요거 분 옮길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한번 당분간 키워보세요. 왜냐면 이거 뿌리 털고 했다가는 이거 백발백중 죽습니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거 그래서 하나 또 요거 가지고 와봤고요. 뉴질랜드 앵초를 작년에도 많은 분이 찾으셨는데 아유 요게 많이 입고가 된 게 아니고요. 요거 여기 요 삽목한 거 여기 표시가 나죠. 요렇게 해서 요게 입고가 되셨는데 제가 보기엔 요게 한 5, 60
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뭐두 개씩 뭐몇 개씩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셔서 사장님이 일단 한 개씩 이렇게 저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색깔이 요거 말고 다른 색도 사장님이 조금 좀 입고를 해 놓으셨던데 보니까 수량이 없어요. 수량이 뭐 10개, 20개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나마 요게 요뭐요 청색 나는 게 요게 제일 수량이 많아서 요걸 먼저 이제 요렇게 방송을 해 드렸어요. 요 가격은 14,000원이고 그늘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요거는 따로 제가 분갈이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키리타 아이코라는 요 아이인데 그꽃그 샘플 보셨죠? 노란에. 얘가 뭐를 닮았냐면요. 쟤를 닮은 것 같아요. 저기, 작년 겨울에 팔았던 이거 우엽 있죠? 이게 만 얼마였었잖아요. 전 우엽이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요게 꽃이 고아이를 좀 닮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입모양도 좀 닮았어요. 요게 이제 베란다 월동인데 요거는요. 요 그냥 옮기시면 되겠어요. 요게 흙이 좋잖아요. 이렇게 그냥 야생토로 바로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지금 요렇게 해서 몇 가지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거를 그 기존 제가 요거 쓰고 있던 거 있죠. 요거 거의 밭트기랑 비슷해요. 재활용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갈이해서 나와 있는 거 하고 요거 여기 처음처럼 해서 산거 야생토를 반반 섞었어요. 그리고 계피가루 조금 넣어서 요렇게 반반을 요렇게 섞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를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냐면은요. 자, 처음처럼 야생토 한 60에다가 마사 한 20에다가 상토나 용토 상토 쓰지 마시고요. 용토 20 정도 섞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비율이 저는 이제 그 여기 재활용이 있는 거가 굉장히 그 많이 그게 혼합이 돼서 있어서 나와 있어요. 마사가 많이 들어가서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음목수를 분갈이 해주려고 해요. 자,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밭에 있는 마당 흙처럼 비슷하게 해서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요. 이거를 자, 지금도 보면 어때요? 이렇게 그냥 마사가 많이 섞인 이런 흙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흙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요. 그냥 마당 흙이라고 생각하시고 분갈이는 그 정도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흙이 원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걸 살살살살 뿌리가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 바깥에랑 새 흙이랑 이제 접합할 때 이게 조금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여기를 요렇게 살살살살 풀어서 요렇게 해줘야지만이 빨리 활착이 돼요. 아주 흙이 좋아요. 야생토들은 요렇게 흙이 좋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일반 그 용토 막 시큼한 그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긴 뿌리 있죠? 이거 너무 길잖아요. 요것만 잘라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긴 뿌리 있죠? 요것만 살짝 잘랐어요. 모습은 요렇게 됐습니다요. 지금 요렇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심어주려고 하는데요. 요번에 토동이다육에서 가지고 온 화분이에요. 요게 가운데치예요. 요게 가운데치가 아마 25,000원이죠? 제 거는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갖다 주고요. 그걸 갖다 주고 저 요걸로 다시 바꿔왔어요. 요걸로요. 그리고 큰거 있죠? 3만 원짜리 요거. 요거. 이 화분이요. 그 갖다 주고 어쨌든 간에 제가 화분을 두 개를 갖다 줬었어요. 그네개그두개 세트로 28,000원짜리 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제가 그네 가지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 5번, 4번, 5번 제게 꼭 이쁘다고 해서 갖다 달라고 하셔서 그게 없어요. 품절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 주고 그걸로 이걸로 바꿔 왔어요. 이 화분으로 이 대자루요. 아이고 제게 그렇게 또 좋아 보였나 봅니다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있죠. 그거 그때 그거 할때 언박싱 한거 있죠. 그거 갖다 주고 제가 이걸로 바꿔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란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층 많이 깔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을 넣어줍니다요. 자, 흙이 막 고실고실하게 엄청 좋아요.
자, 흙을 또 너무 많이 넣었네요. 조금 좀 빼낼게요. 자, 요 정도 되니까 어때요? 딱 맞죠? 아유, 제가 보니까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줄게요. 자, 제게 이렇게 예뻐 보이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심었고요. 요거는 뭐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은 뭐 무난하게 잘 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가지치시기 하시면 안 돼요. 꽃 보고 내년 봄에 하세요. 꽃지고 난 다음에 초봄에 꽃이 오잖아요. 하얀색으로. 그때 꽃을 보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는 수영을 딱 하시면 됩니다요. 자, 요렇게 하나 했고요. 자, 그리고 엘라투스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사장님께서 명절이고 요렇게 하신다고 요건 선물로 주셨어요. 요거 하고 요거 세개 하고 선물 주셨어요. 제가 그 인형 있죠, 선생님 화분 인형 그거를 또제 거를 그렇게 또 저기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인형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인형 가격이 조금 좀그 저기잖아요. 좀 가격이 하던 건데 라고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미안하고 고맙다고 해서 이렇게 이것도 선물로 받아왔는데 이것도 또 괜찮죠? 화분 이게 15,000원짜리인데 원래 16,000원인데 15,000원 했었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있어요. 요게요. 자, 요거에다가 엘라투스를 한번 심어 볼게요. 엘라투스. 한번 빼 볼게요. 자. 요런 것들은요, 요런 이끼는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식물한테 엄청 해로운 이끼예요. 이거를 또 어떤 분은 또막 이끼라고 좋다고 식물 위에다가 그대로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엘라투스는요, 이런 굵은 식물들은 뿌리가 이렇게 긴게 있어요. 이렇게. 자, 어때요? 흙에다가 해놓으니까 이게 물이, 보시게 되면 물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녹는 거, 뿌리가 녹는 경우가 많죠. 이래서 구근은 정말로 마사를 많이 넣어갖고 심어야 돼요. 자, 특히, 자, 이렇게 해갖고 다 털고 심어도 괜찮아요. 이게 꽃대가 올라올 때도. 그리고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화분이, 롱 화분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볼게요. 자, 이게 이제 상토라 이걸 안 털고 그냥 심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털립니다. 자, 이렇게요. 우와, 이건 아가야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자, 뿌리 한번 볼게요. 그런대로 건강합니다. 요것도. 자, 녹는 뿌리도 많죠? 이렇게요. 녹은 뿌리도.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요거. 아이고야, 아가야 생산하는데 미안하다. 자, 요렇게 됐는데요. 이게 뿌리가 보시게 되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저 화분도 길이가 좀 짧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자,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볼게요. 아, 이것도 길이가 길지가 않네요. 요거 조금 더긴 화분을 제가 찾아와 볼게요. 요거는 꽃향기 야생화에서 예전에 사다 놓은 화분이거든요. 요게 길이가, 요게 반이 길어요. 한배 반이 길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뿌리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심는다고 생각하면 뿌리가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화분에. 그래서 이렇게 롱분에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우와, 뿌리가 이렇게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이거에 엘라투스가. 엄청나게 내려가네요. 뿌리가. 아가야도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심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아가야 잘 배열을 하고요. 요렇게 해서 넣습니다. 자, 요렇게 넣어서 뿌리가 절반 정도 요렇게 묻히게 요렇게 해서 흙을 넣어 줄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해서 넣는데요. 여기 또 아가야가 조금 좀 있어요. 요것도 같이 요렇게 해서 한번 심어 줘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제손 때문에 또 불편하실까요? 자, 요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한번 흙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100% 처음처럼 야생토로 심을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흙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아이는 뿌리가 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배수가 잘 되는
이런 흙에다가 심습니다. 야생 토에다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갔네요. 자, 잘 들어갔는데 지금 요게 몇 개가 남았어요. 아가가 아가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흙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와, 아가 내년에 되면 뭐 완전히 대박 나겠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흙 넣습니다. 맞아 채워 넣어요. 흙을. 영상을 찍을 때 이 손 때문에 어떻게 잘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보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신다 그러시고 찍는 사람은 또 이게 엄청 또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조금 좀 이해를 해주고 봐주세요. 안 보여요 하시 죄송해요. 안 보이게 해서 누가 좀 찍어주고 이러면 조금 좀 덜한데, 이걸 거리대에다 걸어 놓고 하면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분갈이가요, 할 때 혼자 하면 있죠, 다섯 개 할 거예요. 영상 찍으면서 하면 한 개도 못 해요.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근이 조금 위로 돌출이 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반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엄마야 구근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쳐줄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만 이제 더 보충해주면 되겠죠, 흙을요? 너무 푹 들어가게 하면은 또 구근이 이게 좀 안 좋아요. 아가야들도 살짝 나오게끔 이렇게 구근이 나오면 좋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돌출이 살짝 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됐습니다요. 자, 물 줄게요. 이거 엘라투스는요, 뿌리를 다 털었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늘에 두시고요. 이거 엄목수는 살짝 다듬었으니까 한 2, 3일 요렇게 해서 한 두세 시간 저기 저 2, 3일 요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꽃이 안 피기 때문에 뭐 한 두세 시간 요렇게 햇볕 들어오는 장소에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셔서 분갈이 잘 하셔가지고요,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요 엘라투스는 물을 어떻게 줄까요 하시는데,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거를 마사를 안 얹게 되면은요, 요 흙이 마르는 게 표시가 잘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사를 얹지 마시고 요렇게 해갖고 요게 마르면 듬뿍듬뿍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마르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화분이면은요, 한 3일에 한 번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 줘도 이게 구근에 무리가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야생토는 매일 주셔도 돼요. 그런데 구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흙이 어느 정도 말라 들어갔을 때 주는 게 좋습니다요. 그리고 이제 음목수 이런 것들은 뭐 매일 주셔도 되고요. 겨울에는 뭐 4, 5일에 한 번 뭐 이 정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화분이 지금 일단은 조금 크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은 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